물을 마시고 한 알을 씹어 먹으면 과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무설탕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죠? 당 0. 저 진짜 달맛만 찾게 달인 맞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기운을 따신께. 뿅! 오늘은 다이어터들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저칼로리 식이섬유 카라멜 3종을 들고 와 보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다신샵에서 봐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위메프에서 길이 뜬걸 발견하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초코맛, 딸기맛, 녹차맛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칼로리가 하나에 15칼로리밖에 안 하는 그런 카라멜인데요. 식이섬유 카라멜이어서 식사 한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한 알을 씹어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과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의 포만감이 간다고 하는데요. 그럼 맛이 가장 약할 것 같은 것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다이어트에 좋다고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녹차는 카테킨이 들어가고 초코는 카카오 닙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딸기 맛은 비타민 A, C, E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굳이 과식을 막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자제해서 좀 먹어야겠죠? 아무래도 바로 포만감이 드는 그런 간식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자제하지 못하면은 15칼로리가 150칼로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었다. 진짜 많이 들었구나. 21개 들었어요. 진짜 미미미, 완전 귀여워. 일단 이렇게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었어요. 생긴 건다 똑같나? 뭐야, 생긴 건다 똑같구나. 아, 뭐야, 생긴 건다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구분하지? 밖에 보고? 뭐야, 포장지가 왜다 똑같아? 밖에 보고는 맛을 구분할 수 없어요. 이거 꼭 상자랑 같이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진짜 조그매요. 그쵸? 엄지손가락 한마디도 안 돼요. 엄청 미니미니한 카라멜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날이 더워서 살짝 녹았는데 색은 엄청 진해 보인다. 그쵸? 엄청 진한 녹차 색이죠? 진짜 조그맣긴 한데 굉장히 진해 보여요. 이거 어떡해.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면 너무 더럽겠죠? 진짜 특이하다. 무설탕이었어요. 맞아. 이거 설명에 무설탕이라고 써 있었어요. 어쩐지 안 달아. 올리고당이 들어가긴 했는데 당 0. 카라멜치고 성분은 일단 엄청 착하네요. 나트륨이 5mg이어서 0%고 탄수화물도 8g밖에 없어서 2%. 지방도 1g밖에 없어서 2%. 나머지는 다 0.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당, 단백질 다 0이에요. 당이 0이어서 안 달고 쌉쌀하고 전 사실 딱 먹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맛이 있었어요. 찰떡 아이스크림 있죠? 아세요?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는 찰떡 아이스크림? 약간 그거랑 맛이 비슷해요. 근데 그거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맛이 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덜 달고 그거는 쑥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쑥 찰떡. 근데 이거는 쑥 대신에 녹차 맛이에요. 왜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맛? 그 아이스크림하고 좀 비슷해요. 안 달고 쌉쌀한 녹차 맛이 진하고 입에 넣자마자 전혀 딱딱하지 않고 확 뭉개지는 그런 카라멜이에요. 진짜 카라멜이다. 그리고 맛에 자극이 없어요. 굉장히 깔끔해요. 칼칼하게 남는 쓴맛도 아니고 당이 남아있는 것처럼 설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깔끔해요. 이거 되게 독특하다. 단맛이 진짜 미세해요. 이 정도면 초코맛도 굉장히 연할 것 같아요. 일단 딸기 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세개다 무설탕이거든요? 칼로리는 다 똑같아요. 세개다 15칼로리예요, 하나당. 성분도 다 똑같아요. 딸기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시럽 맛만 아니면 좋겠다. 딸기 색깔 이쁘다. 복숭아 마이쮸 같은 색이에요. 그쵸? 약간 살구색. 냄새는 너무 좋아. 이거 그거야! 이렇게 그 말려있는 젤리? 그 겉에 엄청 새콤한 설탕인가?
그 신설탕 막 박혀있는 말려있는 젤리? 그거 있죠? 풋! 풋! 맞는 것 같아요, 이름. 풋! 풋이든 아니면 뭐 비슷한 브랜드의 그거든 하여튼 그 말려있는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에 새콤하게 박혀있는 걸 빼요. 그거 젤리예요? 사탕이에요? 하여튼 그거 맞나요? 새콤하게 박혀있는 거 뺀 맛. 그거 똑같아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딸기 맛있다. 닮은 맛 찾기 달인이라고 해주셨는데 저 진짜 닮은 맛 찾기 달인 맞죠? 저 닮은 맛 찾기 달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녹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녹차는 좀 더 많이 녹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에 넣자마자 바로 약간 찐득해지는 그런 질감이었는데 딸기는 그래도 좀 더 딱딱했어요. 초코도 좀 많이 녹았다. 너무 녹았는데? 여름이라서 비주얼은 안타깝지만 하여튼 초코맛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원래는 이거 그냥 상온 보관이라 그랬거든요?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래서 그냥 찬장에다가 보관했었는데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이거 그거야! 상상의 나라를 펼치실 준비 되셨어요? 빨리 머릿속에서 그림 그려주세요. 제가 이거 이름을 몰라요. 초코 카라멜인데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가운데는 갈색이고 옆에 흰색이에요. 비닐 종이 포장돼서 양쪽에 이렇게 돌려서 포장되어 있는 거 있죠? 중간에 흰색으로 영어 흰색으로 써있는 투시파? 투시파이 뭐죠? 검색해봐야 되겠어요. 투시파? 대박! 투시팝이 아니고 팝이 아니에요. 팝은 막대사탕이에요. 투시에 뭐가 뭔데? 투시롤. 투시롤, 투시롤. 대박. 아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대박이시다. 식감부터 맛까지 투시롤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은 녹차를 한번 더 먹어봐야겠는데. 아, 근데 딸기도 되게 맛있었어요. 어떡하지? 근데 얘랑 얘는 무설탕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다. 딸기는 그렇다 쳐도 초코는 무설탕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죠? 진짜 달달한데? 카카오 분말하고 카카오 버터가 들어가서 다는가? 얘네 먹고 얘 먹으니까 써요 써! 어우! 와 진짜 써요. 맞아요. 먹는 순서 진짜 중요해요. 와 이거 진짜 처음에 먹길 잘했다. 과식 방지를 위해서는 녹차 구입하세요, 여러분. 입맛이 뚝 떨어져요. 입맛 떨어지고 확실히 진짜 제일 깔끔해요. 끝맛이. 얘네 두 개는 하나 먹고 나면 또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맛있거든요. 심지어 얘는 입맛에 달달함이 남는데 확실히 세 개 다 설탕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깔끔하긴 하거든요. 얘는 진짜 확실히 깔끔해요. 녹차는 어마어마하게 깔끔하고 이거 두 개는 그래도 상큼한 맛하고 달달한 맛이 남기는 남아요. 근데 좀 깔끔하게 남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이거 괜찮네요 진짜. 하지만 나는 딸기로 다시 한번 입가심을 해야겠어. 나 지금 녹차 먹고 너무 슬프다. 녹차 써. 둘 중에 하나랑 녹차 하나 사서 자제 안 될 때 녹차 먹는 것도 괜찮을 듯.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초코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하나 먹고 싶어. 그런데 녹차를 먹잖아요? 입맛 뚝! 근데 문제는 이거 먹고 입맛 뚝 떨어지면서 입가심하고 싶어서 다시 먹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의 순위는 고민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순위가 의미가 없어요. 일단 얘는 3등이고 얘네 두 개는 상큼한 게 땡기는 날, 달달한 게 땡기는 날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식처럼 그냥 맛 리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작고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식 방지라든지 식사 전에 약간의 포만감을 채우기 위해서 드시는 용도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간식으로 먹기에도 굉장히 저칼로리고 성분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당이 0이기 때문에 간식으로도 추천드리지만 이왕이면 원래 의도대로 포만감을 좀 더 채우는 방향으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꿀기운의 상식계 뿅! 아! 그리고 여러분 스트리밍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와 목요일 점심 12시에 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